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과 입학식을 간이 행사로 대신하는 추세죠. 충남의 한 대학은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 모든 신입생들을 불러 나름 성대하게 입학식을 치렀는데요. 메타버스 안에 대학 도시를 세우고 신입생들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대학 명소들을 견학하는 등 가상 공간 입학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2학번 새내기들이 3, 3, 5 모여 휴대폰으로 메타버스 입학식에 접속합니다. 거대한 대학 도시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속속 도시 안에 모여듭니다. 각 학과별 방에는 자신이 고른 캐릭터로 만든 아바타들 입장에 서로 인사와 함께 대화도 나눕니다. 입학식 MC 아바타는 모습이 비슷한 재학생이 역할을 맡아 음성과 제스처를 재현해 사실감을 높였습니다. 총장님이 등장해 축사를 하고 축하 공연은 아이돌 그룹이 별도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상이 가상 공연장으로 연결돼 화려하게 재탄생했습니다. 학교 정문과 강의동, 광장 등 학교 곳곳을 둘러보는 견학 코스는 실제 건물과 교정 등을 촬영해 애니메이션으로 옮겨놔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아가지고 입학식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메타버스로 입학식을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또 새로운 추억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입학식에 이어 가상 공간에 세운 대학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상영했는데 이번에도 주인공으로 재학생이 모델인 아바타가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실제 배우들과 연기를 펼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열린 입학식이지만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해져 2,000명이 넘는 신입생이 동시 접속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영화도 찍고 학생 식당 가서 밥도 먹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입학식 영상 안에 담으면서 신입생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이 대학은 가상 공간에 있는 캠퍼스를 활용해 강의와 시험도 치러 학점을 주기로 하는 등 메타버스를 학사 운영의 주요 기반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